카시도코사 선수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죠. 공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보편적으로 저렇게 파이브업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많이 쓰고 지금 상황처럼 이렇게 뱅크샷 상황이 딱 되어 있을 때 뒤쪽으로 치는 이유가 되게 많은 이유가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각도가 맨 마지막 쿠션서부터 두 목적구가 가깝기 때문이고요. 지금 파이브 쿠션에서 가깝잖아요. 네네. 두 번째 이유는 이 포지션 플레이 때문이에요. 지금도 포지션이 잘 됐죠. 두 가지를 다 이제 고민하면서 플레이를 한 거군요.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포지션 고민을 하면서 카시도 코스타스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1세트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카시도 코스타스가 또 이런 포지션 플레이가 좀잘 맞아떨어지면서 흐름을 타면 또 확실하게 분위기는 바꿀 수 있죠. 그렇죠. 빨간 볼을 일목적구로 선택, 뒤돌리기. 일목적구를 크게 돌려놓지 않고 가볍게 얇은 두께로 처리했어요. 좋습니다. 네, 자, 포쿠션으로 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물론 이제 오른손을 사용하다가 왼손으로 전향을 한 카시도 코스타스이긴 한데 두 선수 모두 오늘 왼손잡이네요. 그죠? 자, 이번에도 포쿠션으로 득점. 저 이목적구가 저렇게 맞으면 기분 정말 좋거든요. 네, 이게 이제 쓰리 쿠션으로 직접 뭐 맞춰야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포쿠션, 파이브 쿠션으로 맞을 때 확실히 또 유리한 부분들이 있네요. 아, 그렇죠. 네, 옆돌리기. 회전력을 많이 준다는 거는 지금 일목적구 컨트롤을 아, 이것도 원래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의 당구를 보고 있으면 정말 당점이 신기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길게 가네요. 당점을 많이 준다는 것 자체가 직접 가는 공략보다는 이 공략이 좋다는 판단을 딱한 거예요. 첫 이닝에 지금 6득점째. 물론 많은 배치를 정말 다잘 치지만 카시도 쿠사스 선수의 옆돌리기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이번에도 옆돌리기죠. 네. 일목적구 세워놓고 완벽한 포지션을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카시도 코스타스의 여자친구가 지난 1차 대회 때도 이제 함께 했고, 자, 이번 대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당구를 저렇게 치지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되게 많아요. 네. 네, 정말 섬세하게 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섬세하게 쳐야 또저 경지에 갈수 있는 것 같죠? 스타일이 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이런 공들도.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오른손으로 치다가 왼손으로 쳐서 이런 선택들이 강해진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원래 주소원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약간 뭐, 배팅을 이용하고 속도를 이용한 선수들이 절대 못 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냐면, 카시도 코스타 선수가 무조건 잘 친다고 표현한 것보다는 특유의 저런 방법을 많이 이용해요. 자, 지금은 원한 두께보다 조금 두꺼운 두께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8득점 기록하면서 8대2로 앞서 나가는 카시도 코스타스. 치자마자 카시도코스타스 뭐가 아차 싶었어요. 김근혜 선수는 어때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